안녕하세요. 점토놀이 교육 쪼물딱입니다. 활짝핀 꽃과 화분을 한번 우리 친구들하고 재밌게 만들어 볼게요. 우와, 알록달록 너무너무 예쁘지요? 오늘은 밀어서 쌓기놀이를 하면서 화분을 만들고요. 꽃잎의 색깔을 섞어가면서 예쁜 꽃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종이판이 준비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화분이 올라갈 거예요. 자, 이렇게 색깔 점토로 만든 화분 모양의 틀을 모양틀을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자, 종이판 위에 먼저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에 화분의 색깔이랑 꽃 색깔을 우리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자,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밀어서 쌓기놀이에요. 그래서 하늘색을 선생님이 선택을 했는데 다 잘라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떼어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점토를 밀어서 쌓아보는 놀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쌓아볼게요. 꼭꼭 반죽해 주세요. 떼굴떼굴 굴려주고 길쭉길쭉 밀어주는 거예요. 자, 밀기 놀이를 하면서 화분을 쌓을 건데 이렇게 감싸주는데 어때요? 여기 뒷부분이 좀 덜 싸지면 좀 더 밀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감싸주면서 길이를 맞춰주세요. 1층 바닥에 먼저 1층을 하나 붙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길쭉길쭉 밀어서 이렇게 쌓아주세요. 세 번째 꼭꼭 반죽해서 길쭉길쭉 밀어주세요. 자, 먼저 화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밀기 놀이 많이 했었죠? 길쭉길쭉 밀어서 기둥을 사랑해 하고 이렇게 안아줘도 돼요.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않아요. 꼭꼭 반죽한 다음에 이번에 4층이에요. 위에 올라갑니다. 짜잔, 사랑해 하고 이렇게 안아줬더니 봐봐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쌓기놀이에서 화분 테두리 색깔이 만들어졌어요. 하늘색 화분인데 여기 위에 알록달록 색깔들이 보이니까 우리 어때요? 꽃을 심으려면 건강한 흙이 있어야 되겠죠? 맨 위쪽에는 황토색을 떼어서 넓게 펴서 맨 위쪽에다가 붙여주세요. 이렇게 흙을 덮어주면 알록달록 색깔 모양틀이 보이지가 않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흙으로 붙여진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이번에는 뾰족뾰족 이쑤시개를 선생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조심히 사용하세요. 콩콩콩콩콩, 콩콩콩콩콩 이렇게 찍어서 물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우리 친구들이 놀이를 해주는 거예요. 콩콩콩 찍어주세요. 여기에서 우리 한번 여기 어떤 친구들은 가운데다 구멍을 살짝만 뚫어서 이렇게 저 꽃씨 하나를 하나 놓고 싶어요 하면은 씨앗 심기 놀이도 해도 돼요. 여기 속에다가 씨앗이 들어갔어요. 흙 속에 들어갔죠? 살짝만 덮어주는 놀이를 하고요. 우리 친구들 상상하는 거니까 콩콩콩 찍어주거나 살살살 긁어주는 놀이로 점토가 거칠거칠한 느낌을 흙 느낌이 나도록 우리 친구들이 표현해주는 거예요. 짜잔, 어때요? 이렇게 흙을 덮어줬어요. 씨를 넣어서 그런지 흙 속에 씨앗이 있었던지 여기서 싹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연두색이랑 초록색을 조금씩만 떼어가지고 이렇게 길쭉길쭉 밀어서 여기 흙 위에다가 작은 풀들을 표현해줘도 돼요. 이렇게 싹들을 자라나게 우리 친구들이 마음대로 표현해주세요. 자, 위에서 꽉 누르진 않아요. 이렇게 길쭉길쭉 밀어서 넣어서 세워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 후에 싹이 잘 자라라고 여기 위에다가 물도 선생님 저 뿌려줄래요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물방울도 여기에다가 꾸며주는 거예요. 자, 물이 들어가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씨앗들아 잘 자라라. 예쁜 꽃이 곧 있으면 필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게 여기에다가 물을 뿌려주는 놀이를 해서 완성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화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화분 속에 심어놓은 꽃씨가 자랐으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예쁜 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화분을 만들고 난 후에 활짝 핀 꽃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우리 친구들한테 길쭉한 종이판을 줄 거예요. 여기에 우리 친구들하고 꽃잎을 만들어서 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이 저는 분홍색 꽃을 선택했어요 하는 친구는 선생님이 진한 분홍색과 연한 분홍색을 줄 거예요. 연한 색깔은 좀 더 양이 더 많을 거예요. 이렇게 주는데 선생님이 잘라줬어요. 이걸 한번 떼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나눴어요.
그러면 진한 분홍색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똑같이 숫자가 같아져요. 그러면 이제 꽃잎을 한 장 한 장씩 만들어 볼 건데, 자, 연한 색깔을 먼저 할 거예요. 꼭꼭 반죽해서 동글동글 굴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빠 손가락으로 띵동 눌러주고 손으로 얇게 펴주세요. 꽃잎은 두껍지가 않아요. 얇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손으로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비슷한 크기로 동글동글 만들어서 아빠 손가락으로 띵동 눌러주고 손으로 펴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펴주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꽃잎이 두 장이 됐죠? 이번에도 세 번째로 꼭꼭꼭 아빠 손가락이나 엄마 손가락을 눌러서 꼭꼭꼭 눌러서 펴줄게요. 자, 이렇게 연한 분홍색을 다섯 개 잎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진한 분홍색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꽃잎을 만들게요. 띵동 눌러주고 손으로 얇게 펴주세요. 자, 이렇게 연한 분홍색 큰 꽃잎과 진한 분홍색 꽃잎 다섯 개를 만들어줬어요. 이제 꽃잎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양쪽 끝이 뾰족한 이쑤시개에 초록색 줄기가 붙어진 점토 줄기를 주실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 꽃이 완성되면 꽂아 볼 거예요. 그러면 종이판에 한번 꽃을 올려 볼 건데요. 자, 꽃잎을 만들고 난 다음에 먼저 초록색을 떼어서 동글동글 만들어서 꽃이 올라갈 꽃잎 받침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동글동글 꽃잎하고 똑같은 방법이죠? 동글동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작게 만들어서 여기 접시를 붙이듯이 꽃받침 접시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줄 수 있어요? 올려줬어요. 너무 세게 누르지 않아도 돼요. 좀 이따 떼올 거니까. 자, 붙여준 다음에 꽃잎을 붙여볼게요. 하나, 살짝 겹쳐서 둘,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붙여요. 셋, 앞쪽에다가 넷, 띵동 눌러주는 거예요. 다섯 개를 띵동 하고 눌러줬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친구들 꽃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는 진한 핑크색이 안쪽에 갈 거예요. 다시 올라가요.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 안쪽에서 하나, 둘, 올라간 큰 꽃잎 위에 올라가면 돼요. 셋, 넷, 다섯 개가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연한 큰 꽃잎 속에 작은 꽃잎이 올라간 거예요. 자, 친구들아, 이렇게 하고 나면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펜 뒤쪽으로 도장을 한번 찍어 줄 거예요. 살짝 찍어 주면은 이렇게 꽃잎이 살짝 일어나면서 움직여요. 이 가운데다가 우리 친구들이 꽃씨를 넣어 보는 놀이를 할 거예요. 저는 노란색으로 할 거예요 하면은 큰 꽃씨를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동그라미 연습했었죠? 작은 동그라미를 여기 속에다가 꽃씨를 많이 많이 넣어주는 놀이를 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살짝만 눌러주세요. 동글동글 해서 이 속에다가 꽃씨를 넣어주는 놀이를 하세요. 우와, 이렇게 꽃씨를 넣었더니 꽃이 예쁘죠? 자, 그러면 이 꽃을 우리가 아까 만든 화분에다 꽂으려면 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주는 꽃줄기 이쑤시개를 꽃 밑에다가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꽂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초록색 남은 걸로 줄기에다가 잎사귀도 만들어줄 거예요. 뚝 떼어서 동글동글 굴려준 다음에 살짝만 밀어서 띵동 이렇게 띵동 눌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줄기에다가 잎도 붙여주세요. 짜잔, 예쁜 꽃이 피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꽃이랑 화분이랑 완성한 거를 가져가서 오븐에다가 구워가지고 꽂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떼우면 안 돼요. 아직 구워지지 않은 상태니까요. 짜잔! 화분하고 꽃이 이렇게 따로 구워지면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화분 속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꽂았을 때 어때요? 화분에 꽂혀지죠? 자,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색깔 놀이를 하면서 쌓기 놀이하고 동그라미 꽃잎 만들어서 예쁜 꽃화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녕!